이름 젤다로 한번 해보자. 내가 젤다야. 그리고 올라타, 점프, 미미. 안녕. 잠깐, 네, 한 번만 해봐도 될까? 어이, 젤다, 아직이야. 아, 던지지 말라네. 이렇게 날 연습시키나 봐. 내 조교가 되셨네요. 여기서 뛰어내려. 사자 새끼 알아? 아, 귀여워. 다녀와. 이래도 돼? 야, 안 부르면 어떻게 되냐? 미친 거 아니야? 저기요, 아버님. 장인어른. 젤다가 젤다를 밀었어요. 안 되고 자식국 아니지. 오. 와, 근데 멋지다. 이런 전개였어? 젤다, 꽉 잡아. 아, 낚아챘네. 기절했겠다, 야. 괜찮느냐? 이런 상황이었으면 미안해, 힘들었지? 아니,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새한테 하는 말이었어. 정말 미안하구나. 아, 나한테 사과하라고요. 난 죽을 뻔했다고요. 난 젤다가 날 밀었어. 이거 묻고 해도 됩니까? 이런 사실을? 누가 질서를 어지럽혀? 젤다. 젤다가 여기 짱인가 봐. 피하는가 봐. 야, 비켜. 또 시비 걸고 있구나. 흥분했어. 흥분했어. 오, 대박 전개. 대박. 오, 괜찮은데 이거. 재밌다. 오. 근데 이거 연습할 때 조금 실감나게 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. 고맙습니다잉.